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닮은 비가 1대 2라는 뜻이다. AN과 MB의 길이가 같고 AN과 NC의 길이가 같다면 MN과 BC는 평행이 되고 MN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MN은 A의 2분의 1이다. 그럼 이걸 나타내주면 AM은 MB 그리고 AN은 NC면 MN과 BC는 평행하고 MN은 BC의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삼각견의 한 변의 중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과 평행한 티스 나머지 한 변의 중점을 지난다. 이것은 밑에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AN과 MB가 같고 MN과 BC가 평행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리고 밑에 사다리꼴은 DM을 연결해주고 이것을 연장시키고 시킨 선과 BC를 연장시킨 선의 교점을 H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막꼭지각, 여기가 억각,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 그 사이의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두 개는 합동이기 때문에 DM과 ATM의 길이는 같다고 할수 있다. 자, 이걸 글로 나타내주면 DM의 연장선과 BC의 연장선 H는 연장선 H라고 했고 삼각형 MBH와 삼각형 MAD는 ASA 합동으로 같으므로 HM과 DM의 길이는 같다고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삼각형 DHC에서 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MN일 때 MN과 BC는 평행하다. 그러므로 합동인 삼각형을 나타내면 삼각형 BPN과 삼각형 BDA가 합동이고 삼각형 CQN과 삼각형 CAD가 합동인데 이때 닮은 비가 2대 1이므로
MP의 길이는 2분의 1 AD이고 NQ의 길이는 2분의 1 DA이다. 그리고 남은 다른 합동이, 닮음이 삼각형은 삼각형 DPN과 삼각형 DBC이고 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MQ가 닮음이므로 이때도 닮은 비가 2대1이기 때문에 MQ는 2분의 1 BC이고 PN 또한 2분의 1 BC이므로 MQ와 PN의 길이는 같다. 그러므로 MN은 2분의 1 AD 플러스 BC이다.